음식으로 다스리지 못하는 병은 없다. 내 몸을 위한 약손 요리, 건강 한 그릇. 오늘의 요리 선생님은 약손 요리 전문가 조선지. 양 한 방 공통적으로 꼽는 건강의 시작은 원활한 변의 소통. 장 운동을 활발하게 도와 변을 잘 통하게 하도록 당귀와 맹문동을 넣은 약선 처방전. 씹는 맛이 일품인 당귀, 소고기, 고추마리. 감칠맛 나는 짭짤함. 맹문동 호두조림. 지금 시작합니다. 약이 되는 음식으로 우리 몸의 미래를 푸르게 하자. BTN 약손 요리 건강 한 그릇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인사드리는 김성희입니다. 제가 결혼한 지 한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새댁이거든요. 그래서 요리에 대한 열정과 호기심이 가득한데요. 배워보는 자세로 열심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손 요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줄 전문가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할게요. 약손 요리 전문가 조선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 제작진이요, 약손 요리 전문가를 전국에서 찾아봤어요. 그런데 울산에서는 우리 조선지 선생님이 가장 으뜸이라는 소문이 쫙 퍼졌더라고요. 오늘은 어떤 요리 두 가지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장 운동을 좋게 해주고 또 변을 잘 소통시키고 변비에 참 좋은 당귀, 소고기, 고추마리 하고요. 맹문동 호두조림입니다. 그 요리는 딱 저를 위한 요리네요. 장 운동이 요즘 원활하지 않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자분들이 갑자기 TV 앞으로 쭉쭉쭉쭉 다가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음식,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재료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재료는 쇠고기, 더덕, 이제 고추, 네, 샐러리하고 파프리카, 깻잎.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약재로는 산사하고 당귀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많은 재료들이 들어가는군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 한번 해볼까요? 네. 당귀, 소고기, 고추마리 시작해 볼까요? 네. 밑간을 해야 되거든요. 네. 고기를 밑간을 해야 이제 골고루 간이 되어 갖고 맛있어요. 그리고 밑간을 안 하게 되면, 네, 좀 밋밋한 맛이 날까? 좀 그런 맛이 나기 때문에 지금 밑간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볼 하나 주시겠어요? 네. 이제 산사물을 끓인 물 가지고 밑간을 할 건데, 이 산사는 연육작용이 있어요. 지금 끓여왔거든요. 네. 연육작용이 있어서 고혈압이나 고지혈 이런 분들한테는 산사차가 참 좋아요. 아. 네, 산사차로 드시면 참 좋군요. 네, 이게 바로 산사인가요? 예, 산사예요. 이게 산사 말린 거예요? 예, 말린 거예요. 그 말린 거를 끓이면 이렇게 된다는, 예, 거죠? 예, 이제 밑 양념을 하겠습니다. 네. 기본 민양념 해주겠습니다. 부드러워지거든요, 이러면. 네. 그리고 누린 맛도 좀 빠져나가고. 이렇게 재워둔다고 하죠? 예, 예. 이거 얼마 정도 재워둬야 돼요? 한 30분 정도는 재워줘야 스며들거든요, 양념이. 제가 쓸 만큼만 하겠습니다. 저 많이 먹어요. 많이 드시겠습니까? 네. 많이 하겠습니다. 네, 고기를 재운 후에는 또 어떤 걸 해야 하나요? 다음은 깻잎을 살짝 절여줘야 되거든요. 네. 간장이 좀 짜니까 간장 조금 하고, 한 스푼 하고, 물 한 1대1로 해서 살짝 절여줍니다. 네. 네. 먼저 절여놓고. 그러면 짭짤한 양념이, 네, 되겠네요. 네. 살짝 절여놓고, 이제 더덕 손질하겠습니다. 더덕은 이제 이 껍질을 깔 때, 네, 살짝 팔팔 끓는, 소금물을 팔팔 끓는데 넣었다가 내거나 아니면 냉동실에, 네, 너무 오래 얼리면 이제 그 한 3시간 정도 올려서 까면은 잘 까져요, 이 껍질을. 아, 그래요? 예, 예, 이렇게 까면은 끓는 물이거나 냉동실에,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진도 별로 안 나고 잘 까지거든요. 더덕은 좀 굵은 채를 썰어서
좀 다져주면 됩니다. 네, 지금 더덕을 써시니까 더덕 향이 이렇게 싹 올라와요. 네. 근데 이 더덕이 몸에 좋잖아요. 네. 네. 제가 듣기로는 웬만한 인삼보다 산더덕이 더 좋더라 이런 소리도 들었는데 어디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아, 이거는 폐에 참 좋아요. 폐요? 네, 폐가 말라서 장기침 나거나 또 기운이 기력이 떨어져 갖고 힘이 없거나 또 수험생들한테도 이 두뇌 활동에 참 좋대요. 그래서 또 남자분들한테도 네. 이 더덕이 참 좋다고 하거든요. 네, 두루두루 네. 좋네요. 참 좋아요. 특히 수험생들한테 주면 두뇌 활동에도 탁월하게 좋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음식은 변비에도 좋지만 이제 수험생이나 아이들한테도 참 좋은 음식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더덕하고 파프리카 붉은 거 조금 하겠습니다. 네. 쳐서 잘게 다져주면 됩니다. 다져주고 색깔이 다져주고 너무 잘게 하면 또 먹을 때 좀 흐르거든요. 그래서 네. 좀 굵직굵직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잔채를 썰어가 바로 넣어도 돼요. 네. 채로 그냥. 근데 저는 이렇게 굵은 게 식감이 예. 있어서 좋더라고요. 예, 그러고 또 보기도 파프리카도 잘라주고요. 이제 샐러리. 네, 샐러리 이거는 고혈압이나 네. 또 이제 고지혈이나 눈을 또 맑게 해주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샐러리가 음식에 서양 채소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우리가 일상에가 드셔도 이래 생으로 했을 때는 색깔 냄새가 참 강한데 네. 한번 살짝 볶아주면. 참 부드러운 향이 나고 맛있어요. 저는 샐러리 그냥 이렇게 먹어도 맛있던데요. 맛있어요. 근데 이제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향을. 근데 요거는 이것도 채 썰어주네요. 예, 네, 같이 같은 크기로 다져주면 됩니다. 아, 다져볼까? 다져놓고요. 이제 재료 준비는 다 된 건가요? 네. 네. 이제 고추 속에 넣을 걸 먼저 볶겠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제 식용유를 약간 하고요. 식용유 맞죠?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약간 두르고 더덕부터 볶겠습니다. 흰색부터 볶아야 되니까. 근데 많이 안 볶아도 돼. 더덕 생으로도 먹을 수 있는 그렇죠. 재료니까 살짝만 볶아주세요. 볶고 넣으면 이제 속에 너무 그래도 조금 살짝 먹어가 예. 네. 그래야 익힌 음식이기 때문에 약간만 볶으니까 시간이 금방, 그죠? 빠른 시간에 색깔도 살짝 볶으니까 살아있어 선명하죠? 네. 이제 골고루 섞어줬어요. 네. 섞어서 고추 속에 넣겠습니다. 네. 씨는 안 빼고 그냥 쓰는 게 좋아요. 와, 씨는 빼지 않고요? 예, 예. 어차피 색감이 너무 예뻐요. 예뻐요. 썰어 먹으면 네. 참 예뻐요. 맛있어요. 네. 오, 색감이 정말 예뻐요. 꼭꼭 넣어주세요. 그래야 쏟아지지 않거든요. 고추 속을 다 채웠더니 먹음직스러워졌어요. 예뻐요. 네. 네. 이게 다 완성이 된 건 아니죠? 아니죠. 이제 쇠고기 말이를 해볼게요. 네. 고기는 먼저 고기를 넣고 아, 저 고기 좋아요. 이 고추가 크니까 네. 두 개를 펴가 할게요. 네. 고기가 이제
넓이가 크면은 하나만 사용하면 되는데 지금은 고기 넓이가 작잖아요. 네. 그래서 두 장을 넣고 하겠습니다. 전분을 약간 뿌려줍니다. 아, 전분을 예, 고기에요? 예, 접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약간만. 많이 하면 너무 걸쭉한 느낌이 들어서 안 좋거든요. 네. 깻잎을 다 절인 깻잎 있잖아요. 네. 고기 위에 깻잎 네, 먼저 올리고요. 깻잎 올리고 이제 고추를 말아주면 됩니다. 고추가 소고기 옷을 입었네요. 네. 말고 네, 네 여기요. 이렇게 요리를 잘 하시니까 식구분들이 다 행복해 하실 것 같아요. 글쎄요. 다들 좋아하시죠? 네, 좋아하기는 한데 내가 일에 다니다 보니까 제대로 못 해주거든요. 아, 오히려 집에서 제대로 못 해주시는 거예요? 네. 남편분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도 딱 해주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특히 약속 요리를 해주시면 집에서도 사랑받으실 것 같아요. 좋아해요. 건강하시잖아요. 아. 그리고 이렇게 항상 네. 약이라기보다는 네. 저희는 이렇게 약재라기보다는 일상에 저희는 함기 같은 걸 많이 써서 해 먹거든요. 그냥 네. 그러니까 감기나 이런 게 잔변치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먼저 살짝 익혀가 할게요. 익히면서 이제 지금 졸일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간장물을 네. 그리고 간장 두 개 들어가고요. 지금 당기물에 양념을 또 따로 예, 예. 하시는 거예요? 졸일 거. 아 졸일 거. 예, 졸이려고 꿀 하나 넣고요. 네. 지금 넣으신 게 꿀이에요. 꿀이요? 예. 그리고 이제 후추 약간. 후추요. 예. 그다음에 요거 덜어냈다가 요 양념장에 끓으면 넣으면 됩니다. 끓을 때 당기 달인물과 함께 이렇게 양념장을 네.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네네. 이 당기가 또 몸에 좋다고 들었어요. 어디 그렇게 좋은 거예요? 당기는 여성한테 최고의 약이에요. 아 네. 왜요? 혀를 만들어주고 혀를 잘 통하게 하는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는 약이라서 여성들한테는 저 아랫배가 차거나 네. 자궁이 차거나 할 때는 당기 달인 차라든지 달여서 먹으면 참 좋아요. 피를 만들어 주니까. 피를 만들어. 예, 피를 만들면서 활혈을 하니까 잘 돌려주니까 네. 뭐 두통이라든지 이런 게 근데 참 좋아요. 아 당기 달인물이 그런 효능이 있군요. 예, 예. 그리고 당기라는 거는 당연히 돌아온다는 뜻을 당기라 하거든요. 당연히 돌아온다. 예, 예, 예. 중국에서 네.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남편을 위해서 이 당기를 사서 같이 갈 때 보냈대요. 그러니까 네. 전쟁을 하면서 너무 기력이 딸리고 힘이 드니까 이 당기를 수시로 이래 먹으면서 그 힘을 보충해서 전쟁을 잘 치르고 돌아왔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돌아온다는 당기. 그만큼 당기가 좋은 재료예요. 그러네요. 네. 아. 이제 다 되고 좀 접시 하나 주시겠어요? 네. 양념이 잘 배웠나봐요. 색깔이 네네. 까무잡잡해졌어요. 네. 고추도 파랗게 그냥 남아있잖아요. 네. 다 됐습니다. 아, 굉장히 먹음직스러운 향기가 나고 있어요. 네. 우선 완성 접시에 담아볼까요? 네, 담아볼게요. 네. 담아보겠습니다. 와.
안에서 어떤 모양이 나올지 궁금해요. 어머 예뻐라. 왠지 겉은 고기에 육감이 살아있고 안에는 아삭할 것 같은 그러한 모양이에요. 네, 아삭합니다. 네. 자, 보기만 해도 너무나도 군침이 돌고 먹음직스러운 장까지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바로 당귀소고기 고추말이가 완성됐습니다. 네, 약손요리 전문가 조선지 선생님과 함께하는 건강 한 그릇! 당귀소고기 고추마리를 만들어 봤고요. 이제 두 번째 요리, 맹문동 호두조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맹문동이에요. 이게 맹문동이에요? 네, 불려서 왔습니다. 불려서 오고 이제 호두 간단해요. 맹문동을 네. 이렇게 이제 하면 여기 심이 있어요. 심이 있다고요? 예, 그리고 이거 불려서 거심했는 게 있는가 반면에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게 맹문동은 이렇게 하면 심이 나와요. 아, 가운데에 예, 하얗게 심이 예, 있다는 예. 거죠? 네네. 그리고 이걸 다 빼고 하시는 게 좋아요. 아, 이걸 일일이 또 다 빼야 하는 거예요? 뺏는 걸 사시든지 네. 아니면 사서 불려서 빼거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오늘 이거 빼가 왔거든요. 아, 일일이 다 빼셨어요? 예. 빼고 거심했는 거 사면 제일 좋아요. 빼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맹문동 호두조림 저희가 만들어 볼 텐데 맹문동이 너무나도 생소해요. 무슨 동 이름도 아니고요. 맹문동이 네. 진짜 좋은 이게 생을 때는 그냥 먹어도 돼요. 그냥 먹어도 돼요? 네, 달짝지근하니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거는 조림도 하지만 샐러드용으로도 괜찮아요. 불려서 한번 살짝 데쳐서 쓰면은 샐러드용도 되고 맹문동이 폐에 참 좋아요. 아니 근데 이거 먹어봤더니 이게 아삭아삭 씹히는 게 정말 샐러드용으로 먹어도 과일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독이 없고 평하기 때문에 그러고 폐가 마르거나 마른 기침 잦은 사람한테 이 맹문동이 참 좋고요. 네. 또 변비가 있거나 장 운동이 안 되시는 분도 좋고. 자, 본격적으로 요리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맹문동부터 먼저 데치겠습니다. 네. 오래 안 데쳐도 돼요. 끓는 물에 네. 지금 물이 끓고 있으니까 끓는 물에 살짝만 데쳐주면 됩니다. 한번 졸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리고 호두도 데치겠습니다. 호두는 호두도 데쳐요? 예, 이게 떫은 맛이 나요. 아, 떫은 맛을 떫들한 맛을 없애기 위해서 한번 데쳐주고 또 불순물도 있잖아요. 불순물도 제거하고. 살짝만 데쳐서 아, 저는 호두를 이렇게 살짝 데치는 건 처음 봐요. 팬을 올려놓고 자 조림장을 만들게요. 물 반 컵에 네 간장 두 스푼. 아, 물 반 컵에 간장 네. 두 스푼 네. 넣고요. 설탕 하나 네. 조청. 아, 조청도? 예, 물엿도 괜찮고 조청도 괜찮아요. 아~ 또 같은 거니까. 왜 이렇게 단맛을 첨가해 주는 건가요? 윤기도 나고, 네. 단맛도 약간 증이 나요. 물엿은 윤기를 많이 나타내는 거예요. 아, 윤기를. 예. 윤기 나면 사실 더 먹음직스럽긴 해요. 예, 맛술. 네. 맛술도 이제 잡냄새를 좀 없애주고. 아하. 그래서 이제 졸여볼게요. 네. 처음부터 맹문동을 넣네요. 네, 같이 넣어가 졸이면 됩니다. 넣고 맹문동 넣고 호두 넣고 호두도 같이 넣고요. 네. 네. 비율은 맹문동하고 호두하고 이렇게 반반 정도. 네, 1:1로 하면 좋아요. 아, 1:1. 약재료로 많이 쓰이는 이 맹문동 혹시 이렇게 음료로 마실 수 있는 방법도 따로 있는 건가요? 네, 음료 생맹음이라고 네. 여름에 음료가 있어요. 거기에 맹문동, 인삼, 오미자 들어가요.
근데 사실 이 맹문동이요, 이렇게 요리로 해서 먹을 수도 있지만 또 음료로도 마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아, 효자 노릇을 똑똑히 하네요. 네. 이제 다 된 건가요? 네, 다 됐습니다. 이제 완성 접시에 담아볼까요? 네, 담아봅시다. 네. 접시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담아볼게요. 와, 색깔이 윤기가 잘잘잘잘 나죠? 네. 윤기가 잘잘잘잘 나면서 다시 보면 진짜 아삭함이 맛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입 심심할 때 네. 왠지 먹고 싶은 듯한 그런 견과류 같은 느낌? 네. 와, 색깔이 윤기가 자르르르 흐르네요. 이 윤기 보이시나요? 제가 이런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았는데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자꾸만 손이 가요. 자꾸 먹고 싶은 그러한 맛입니다. 맹문동 호두조림이 완성됐습니다. 네, 약이 되는 음식으로 우리 몸의 미래를 푸르게 하자. 약선요리 건강 한 그릇. 오늘은요, 약선요리 전문가 조선지 선생님과 함께 당귀 소고기 고추마리와 또 맹문동 호두조림을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이 장운동을 원활하게 해주고요, 또 장을 시원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니 저를 위한 요리 같아요. 전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선생님. 바로 시식 시간! 먹어볼까요? 네, 보세요. 네, 아 진짜 이렇게 딱 나를 보면서 날 좀 먹어줘 하는 것 같아요. 네. 우선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귀 소고기 고추마리부터 먹어볼게요. 와, 우선 모양이요. 고추가 소고기 옷을 입혔어요. 굉장히 먹음직스럽죠. 겉은 부드러운 고기가 감싸고 있고요. 왠지 안에는 싱그러움이 살아있는 듯한 그런 모양이에요. 맛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삭 아삭 소리 들리세요? 네. 진짜 아삭아삭하네요. 네, 아삭하네요. 이 고기 맛이 어떻게 보면 느끼할 수도 있는데 전혀 느끼하지 않고요. 아삭아삭한 신선함만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거기다가 이 고기의 육즙 맛이 씹으면 씹을수록 나오네요. 그리고 자, 이것도 한번 먹어봐야죠. 맹문동 호두조림 색깔이 까무잡잡해요. 그쵸? 네. 맛이 어떨지 궁금한데 맹문동과 맹문동 씹어봤어요. 네, 맹문동을 한번 먹어볼까요? 네. 조렸는데도 이렇게 아삭해요? 네, 아삭아삭합니다. 아삭아삭하면서 맹문동에 뭔가 집에 이렇게 톡 터지는 맛이 나는데요? 맛있죠? 네, 맛있어요. 그리고 짭조름한 게 밥반찬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장운동을 원활하게 하고 또 장도 시원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니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귀 소고기 고추마리 그리고 맹문동 호두조림까지 만들어 봤는데요. 먹으면서 행복하게 변비를 해결할 수 있겠네요. 맛있는 요리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건강 한 그릇 아쉽지만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Thank you.